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 하세요? 손을 만질, 네? 손을 만질 건 같다. 우리보다 나. 야네 뭐 이 신경으로 하는 동. 풀을 이렇게 있으면은 밭동론도 깡냉봉 막 빨개 빨개. 풀을 매도 우리네 눈 보고 매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잘 매시 있기는 뭐. 다해 하는 건 다해. 손으로 하는 건 거의 다 하는 셈이. 오전 일과를 마친 아저씨 먼지 묻은 옷을 갈아입는데 내가 일한 뭐 내어버렸거든. 깔끔한 농사 솜씨와는 달리 방 안에 옷이 빨래처럼 널려있다? 딴 사람 오면은 옷이 여기 뭐 한 쭉 걸려있어가지고 다들 옷을 뭐 이렇게 많이 깔았나 너. 빨래줄이 아저씨의 전용 장롱인 셈. 산에 갈 때, 농사 지을 때, 그때그때 입을 옷을 순서대로 걸어놓았다고. 아저씨의 부지런함은 집안에서도 여전. 청소도 하시네. 더듬더듬 손으로 살피며 방안을 치우는데 이제 좀 쉬어도 좋으련만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한다. 말을 안 한다고 하면은 안 되고 이제 또 해보려고 또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둬준 거지 뭐. 몸의 감각을 익히려는 것이라 둘러대지만 실은 모두 아내를 돕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청소 안 해줘도 눈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몸이 불편한 아내와 자식들에겐 언제나 든든한 남편, 든든한 아버지이고 싶었던 아저씨. 서로의 곁을 지켜준 부부는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상대방의 불편한 점을 채우고 아껴주며 살아온 부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해가 지고 떠들썩해진 마을회관. 정월 대보름 맞이 윷놀이 대항전이 벌어졌다. 이런 잔치 한마당에 아저씨가 빠질 소냐.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 뭐. 손 감각이 남다른 덕분일까? 또 뭐예요? 야. 아저씨의 손재를 위해 동네 아주머니들이 치어리더를 자청했다. 다른 기분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됐어. 세 분을 이기셨어요. 세 분이셨어요. 세 분. 아이고. 뭐라고? 어머니야, 뭐, 뭐 치지 뭐. 뭐. 마음만 먹으면 나아요? 윷놀이 실력은 단연 동네 제일. 아저씨 못하시는 게 뭐래요? 사람들과 어우러져 웃고 떠들며 그렇게 흥겨운 밤이 저물고 다음날 아침 아저씨 손엔 또 일감이 들렸다. 다시 오셨어요? 예, 이제 한번 오셨네요. 다시 하루가 시작되면 남들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는 아저씨. 오늘도 어제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당히 발걸음을 내딛는다. 예? 발이 눈이라고. 발이 눈이에요? 발가락이 이제 생겼대가지고. 20여 년 전 늘어나는 병원비 때문에 눈의 치료를 포기했던 아저씨. 제작진은 아저씨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순 없을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당시 의료진은 아저씨가 수술을 더 받아야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망막이란 신경 부위 기능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은 환자분이 다시 빛을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워낙 오래되신 상태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겠나. 즉, 시력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을지는 수술을 몇 차례